하이피스트 대축제인 것 같은데? 하이피스트 페스티벌이요 완전히.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요청이 계셨고 이번에는 한번 할 때가 돼서 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봅니다. 바로 일본 래퍼 JP the Wavy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거예요. 뭐 한국에도 이제 힙합 좀 들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JP the Wavy는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과도 교류가 좀 있죠. CK와도 또 곡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저희 한국에서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친숙한 래퍼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일본 힙합 씬에서 가장 트렌디한 감각으로 옷을 가장 잘 입는 래퍼 넘버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베스트 스타일을 갖고 있는 래퍼가 JP the Wavy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한국에서는 약간 레디 같은 래퍼의 패션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JP the Wavy 루이 에잇은 굉장히 제가 좀 흥미롭게 보고 있고 특히 저뿐만 아니라 스니커즈를 좋아하시는 스니커 매니아 분들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좀 재밌을 비디오가 될 것 같습니다. 거두 절미하고 한번 보죠. 예, JP the Wavy의 루이 에잇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큐반 체인 보세요. 와베. 오, 이거 완전 옛날 80년대 조던 1 시카고 아니에요?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GD가 이 옛날 80년대 조던 1 시카고를 신고 나타난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역시 유행 트렌디한 거는 다 따라가고 있어. 안무도 되게 재밌다. 확실히 좀 제가 JP the Wavy 인스타그램을 좀 많이 구경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미국 래퍼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A$AP Ferg 같은 래퍼들도 그렇고 좀 옛날 이제 2000년대 막 초반? 이때 유행했던 힙합 패션을 다시 좀 입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AP Ferg가 펠리펠리 레드 자켓 이런 거 입듯이 JP the Wavy도 보면 좀 옛날 빈티지 뭐 BBC 스테디움 자켓이라든가 에비수 바지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을 다시 조금씩 레트로한 느낌으로 살려서 입는데 그게 잘 입더라고. 오! 맞아, 옛날에 스테디움 자켓도 저렇게 안에 농구 저지를 입었잖아요. 이거 메이드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휴먼 메이드 스테디움 자켓인가? 오. 나 이 비디오 보니까 왠지 그거 생각났어. 옛날에 앨런 아이버슨하고 그 제이데키스가 그 리복 광고 찍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광고가 굉장히 좀 전설적인 광고라서 그게 이제 농구공을 그 드리블하는 소리를 가지고 비트를 만들어서 제이다키스와 앨런 아이버슨이 랩을 하는 광고라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잖아요. 약간 바이브가 앤서울 광고 보는 것 같아. 뒤에 아이스크림 후디 보세요. 저는 JP the Wavy를 처음 알았던 게 아무래도 몇 년 전에 일본 힙합씬의 그
유행했던 공존의 히트곡 초 웨이비 데꼬맨네 라는 그 곡이 아마 좀 그를 굉장히 각인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일본 AB 배우 그 누구더라? 누가 또 패러디 뮤직비디오도 올릴 정도로 굉장히 그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 비디오가 인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JP 더 웨이비를 제가 아마 처음 알게 됐을 겁니다. 아까 리바이스 조던포 머리 위에 있던 거 그건 것 같아. 아 여기 댄서들 패션도 다 장난 아니야. 하이피스트 대축제인 것 같은데? 하이피스트 페스티벌이요 완전히. 하하하 재밌다. 농구공 튀기는 소리 같은 게 소스로 또 쓰인 게 좀 재밌네요. 예, 예전에 앨런 아이버슨 앤서 광고 보는 거 같고 예, 옛날 생각도 나고 합니다. JP the Wave의 루이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봤어요. 항상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트렌드예요. 사실 일본 힙합 뮤직비디오들을 보면 물론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아티스트들도 있지만 세상의 유행과는 달리 자기 스타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수하는 그리고 그렇게 음악을 만들고 비디오를 만드는 아티스트들도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JP the Wave는 뭐 음악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걸 보면 저는 느끼는 게 한국에서 이제 힙합 래퍼들이 뭐 유행해서 입는 어떤 패션과 JP the Wave가 이제 이것이 트렌디하다라고 이제 입는 스타일하고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은 대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뭐 테크웨어 유행이어서 진짜 올곧무로 입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테크웨어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스톤 아일랜드를 사려는 어떤 스트리트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JP the Wave는 약간 좀 아이스크림, 뭐 BBC 그것도 요즘 나오는 거 말고 옛날 빈티지 BBC 아이스크림 이런 의류들 약간 착용하고 뉴에라도 그 59 피리캡 진짜 옛날 클래식한 거 요즘 다시 래퍼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쓰고 나오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막 스톤 아일랜드나 테크웨어 이런 쪽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굳이 제가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도 약간 좀 BBC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브랜드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좀 JP the Wave의 패션 스타일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 아티스트의 비디오는 음악 외적으로도 볼 게 많아서 즐거워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밍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